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자 배구 세계 랭킹 15위라고. 근데 4강까지 간 거 대단한 겁니다. 예. 그렇죠. 반면에 또 정말 내 생각에 이거 진짜 참 잘했다. 이 경기는 정말 다시 생각해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하는 경기는 어떤 거예요? 두 번째 붙은 팀이 이제 세르비아인데 저희가 7번 붙어서 7번 진 팀이었어요. 3대1 전적 자체에서도 7패. 저희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었고 그만큼 정말 전력이 있는 팀이었기 때문에 되게 힘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정말 1세트를 이기고 2세트를 이기고 4세트가 정말 이제 중요했었던 순간이었는데 맞아요. 그 순간에서 제가 이제 20점부터 이제 쭉 내리 4점을 이제 뽑았는데 14점. 네. 올려주고 그렇죠. 4득점 27-27 김산이 올려줍니다. 그렇죠. 올려주고 그렇죠. 올려주고 벨거탄 그렇죠. 불안합니다. 그대로 뛰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에스폰 오른쪽 김희진 혼자 34점을 꽂아놓은 주포 김연경의 허락 속에 그동안 7전 전패를 당하며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강호 세르비아를 3대1로 꺾고 첫 승을 따냈습니다. 세르비아한테 정말 첫 승리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멋있다. 그냥 말판에 JJ 오빠 왜 저를 JJ? 예, 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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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정진! 아니 얼마 전에요 이정진 오빠께서 네. 좋아하는 아이돌 누구 좋아해요? 이렇게 물어보셨나 봐요. 네. 라디오에서 구하라 좋아한다고. 구하라 이상형이다. 정말 너무 뿌듯하고 뭔가 좋았어요. 그래서 왜 저를 선택했는지 되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요. 예. 그냥 반사신경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떠오르는 아이돌 이름은 그러니까 구하라 그냥 네. 그렇게 하면 된 거예요? 머릿속에 가득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해. 계속 구하라 그래서 이제 그게 그렇게 얘기돼서 사실 근데 실제로 뵌 적은 없어요. 오늘 처음이에요 그럼? 네, 처음 뵀어요. 야, 깜짝 놀랐겠네요. 처음 뵀어요. 아니 그러니까 구하라 씨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적이었고 네.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이쁘잖아요. 뭐 귀엽고 예. 그럼 영화 촬영할 때 힘들 때마다 뭐 구하라 움짤 같은 거 새로 나오면 아 그리고요 또 궁금한 거 하나 네. 있는데요 아이돌에서는 구하라가 좋다고 하시고 배우는 누구냐고 물어보셨을 때 손예진 씨라고 하셨어요. 둘 중에 한 명 선택하라고요? 네. 아니 이미지가 전혀 틀려있는 그렇죠. 그런 이상인데 네. 그런데 네, 솔직히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정진 씨의 그 이상은 변천사를 좀 사. 뭐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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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진 이상은 변천사입니다. 네네네. 2012년 8월 10일이죠. 네. 이정진 구하라가 제일 좋아. 용준형. 최근이에요. 가장 최근이에요. 근데 같은 날이에요. 8월 10일. 당연히 구하라 씨가 나와야 되죠. 예. 여배우 손예진. 떠올려 잡지. 조금 더 거슬러 올라. 1월 7일 날은. 7개월 전. 이정진. 아이고! 자, 12월 28일입니다. 이정진, 누가? 구하라가 나와야 되거든요. 예. 린지. 이정진. 5일 전이에요. 네, 5일 전이에요. 구하라 씨가 이상형이라면 구하라 열애설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누구야? 이정진. 레인보우. 뭐야, 이거? 이틀 전이에요. 예, 예. 여기서 더 중에 이틀 전. 레인보우 고우리와 연애설 나기 이틀 전. 너무 예쁘고 여자친구가 행복해. 누구인지 궁금해져요. 예, 예. 자, 구하라지 김태희. 너무 예뻐. 에휴, 저 녀석. 해퍼도 너무 예쁘다. 자, 4개월 전입니다. 자, 여기서 올라가죠. 자, 이정진. 누구와 스캔들 나오고 싶다. 자, 과연? 이태희. 이태희가 우리 강심장 출연했을 때. 맞아요. 자, 2010년. 10월달입니다. 자, 다시 태어나면. 구하라와 결혼하고 싶다가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구하라 씨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정진 다시 태어나면 걸그룹 소속사. 아니 그냥 이거 재밌다. 이거 너무 재밌네요. 늘 그녀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같이 밥 먹고 한 달 전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정진 이상형은 박하리. 쇼컷이 없는 모습이 예쁘다.
나이도 안 따져요.